그 표현도 안 쓰고 그분은 뭐 이런 저랑 뭐 한번 하실래요? 몸부림 한번 치시죠. 뭐뭐맛뭐뭐 거기 맛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김적 감독이 굉장히 몰입감을 줬던 제가 정말 싫었던 말이 잘 권력이다. 보들이 잘 하나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왜냐면은 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사생활, 성적인 사생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뭐, 그런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님이 제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에서요. 한시 정도? 1시? 술자리가 끝나자 동석했던 다른 여성과 숙소로 가겠다던 김기덕 감독. 그런데 여배우 A씨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감독님은 한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계량 한복을. 그 피에타 상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리고 머리를, 뭐, 헤어스타일은 아시죠? 자기가 여자랑 둘이 올라가면 사람 잘 쳐다보니까 저한테 동행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주전 씨가 계셨고, 그분은 뭐, 둘이 워낙 친한 거 아시잖아요. 다들. 김기덕 감독과. 그래서, 오빠가 차라리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자기네 이제 성관계하러 올라가는데, 함께 동행해서, 자기는 얼굴 팔려 있으니까 나는 같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달라. 방 앞까지만 가자던 김기덕 감독. 방 앞에 도착하자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 방을 제가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복도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촬영 이틀 안 돼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배우가 왜 그런 식이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셨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두려웠죠. 또 배제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에는 들어갔어요. 결국 그의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A씨. 김기덕 감독의 주장은 다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여배우 A씨가 자신과 여성 영화 관계자를 엘리베이터로 끌었고, 이후 여배우 A가 자신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김기덕 감독과 그 어떤 여성을 강제로 끌고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방에 밀어넣고 도망을 줬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김기덕 감독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문 따고, 내 방도 아닌데, 열쇠도 없는데 문 따고 방에 둘을 밀어넣고 도망 나왔냐고요. 여배우 A씨는 그 방에 자신과 김기덕 감독, 여성 영화 관계자 세 사람이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저 갈게요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와서 저를 잡고 문 막아서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계속 자고 가라고 같이 자자고 셋이 자자고 그거는 성관계죠.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너무나 끔찍했고 예, 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 저희 방에서 차 한잔 하겠다고 해서 이제 워낙 언니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결국에는 김희덕 감독이, 바지를 벗었어요. 바바리맨 같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입으시더라고요. 또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부림 한번 치시죠. 뭐 거기 맛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뭐 이렇게 이렇게 불쑥 뭔가 성적인 그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가슴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얼굴을 친 적이 있어요.